아니 이게 저 병원에 중대한 비상 사태 때만 울리는 전화가 있다 그래요? 네, 제가 다들 울리는 걸 두려워하는 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빨간 전화라서 레드폰이라고도 하고. 어, 레드폰이 뭐예요? 레드폰. 그 색깔은 레드가 아닙니다. 어 근데 그냥 왜요? 옛날 일반 전화인데 그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레드. 예, 그, 예, 블랙박스도 그렇잖아요. 색깔이 블랙이 아닌데. 네, 블랙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풀 이머전시라는 공항 단어가 있습니다. 꽉 찬 응급. 아 진짜 큰일. 네, 그러니까 완전 큰일이군요. 그, 네, 모든 비상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풀 이머전시 상황에 그 전화가 울립니다. 그거 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울리게 되는 상황은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게 되거나 테러, 폭발물, 활주로 이탈, 대량 어떤 사상자가 생길 만한 공항 내에 일이 있을 때 통제센터에서 그 전화를 누르면 경찰, 소방에 네. 총동원돼서 상황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다만 뭐 절대 울려서는 안 되는 그런. 네. 하지만 매일 울립니다. 아 울려요? 네. 저녁 6시가 되면요. 네. 확인 전화가 매일 옵니다. 아 왜냐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아. 실제로 레드폰이 울려서 활주로까지 출동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네. 아. 가끔 뭐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다든지 기내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다든지 기장분이 관제탑에다 연락을 하고 관제탑이 그런 비상 대응을 하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레드폰을 울리게 돼요. 활주로까지 갔다가 비행기가 무사하게 착륙하고 그 도어까지 가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상황이 종료돼서 웃는 얼굴로 돌아오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 얘기만 들어도 한시름을 놓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비상의료 조정관의 역할도 공항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황들을 각인하고 있는 첫 활주로 대기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첫 아이가 그 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헬멧을 쓰고 그다음에 활주로 옆에 그 앰뷸런스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비상 착륙이 잘못되면 그 옆에 대기하고 있는 앰뷸런스를 덮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 긴장하면 이루 말로 못하죠. 웃기는 말로 옆에 그 활주로 옆에 작은 도랑들이 있어요. 그 배수 도랑이 저기 빨리 엎드리면 혹시 나는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네네 거기에는 이제 소방대원 그 다음에 구급대원 다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뭐 총각이신 분도 있고 뭐 결혼을 뭐 해서 뭐 애가 없는 집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마음 한구석엔 다 하지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아까 이 세상에는 저희가 진짜 모르는 일들, 모르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장시간 비행을 할 때 알면 좋을 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네, 장기간 오래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탈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예전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워졌었죠. 네. 의외로 건강에 좋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리 떨기입니다. 네? 다리 떨기. 우리 때는 이제 뭐 봄 나간다고 절대 다리 떠는 거. 네, 네. 아 근데 이게 약간 긴장을 푸는데. 네, 긴장을 풀기도 하고. 네, 이거 말고 아래로 한번 떨어보시면 좋죠. 의외로 불안과 긴장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하체의 혈액 순환을 좀 좋게 해주고. 와 다리 떨기. 칼로리를 좀 소비를 다 떨어 지금. 네, 지금 다 떨고 계시는데. 다 떨어, 다 떨어. 아니 이게 저 19년 공항 의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좀 긴박했던 그런 응급 순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탄생의 순간을 너무 응급스러운 상황으로 맞이하게 됐을 때가 안전하게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는 임신 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36주가 넘어가게 되면 항공 여행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그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됐었던 적이 맞아요. 있고 예. 뭐 국적 취득 문제 때문에 예. 임신 36주가 훨씬 지나서 38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항 면세 구역에서 그 출산이 임박해가지고 예.
그래서 응급 분만 장비를 챙겨서 이제 현장까지 간호사하고 뛰어갔는데 아이는 몸 밖으로 나와 있었고 네, 탯줄과 태반은 이제 산모의 몸 안에 있는 상태였었고 네. 그래서 공항에 구급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탯줄 자르고 결찰하고 이제 배에 안고 앰뷸런스 타고 산부인과 입원하는 것까지 보고서 돌아오는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잘 크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셨겠는데요? 아마 청소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을까요? 아, 야, 참.